그 다음에 뭐 여긴 볼거 없고 오케이 그래서 26번 문장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26번 The princess name is Calaf죠 오케이 뭐 이건 보면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27번 계속 가겠습니다 Will the princess learn its name in time? 뭐, 여기서 한두 군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8번. 오케이.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자, 이거는 이제 요 부분 하나 얘기하고 저기 한번 얘기하고 생략된 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곳이 맞나? 일단, 이걸 조동사 must 사용했으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거 얘기하겠고요. 그러면 the answer는 내용으로서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the answer에 동의어를 넣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뭐를 할수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내용상 the answer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efore dawn 이런 표현은 통째로 좀 알아두세요. 새벽이 되기 전에 뭐 이런 뜻, 동트기 전에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his riddle, his riddle도 마찬가지 내용적으로 뭔가 바꿔 쓸수 있는 거죠. 뭐 해석은 그의 수수께끼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이 자리에 his riddle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많이 했죠. As difficult as 이거 원급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whose가 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비교 파트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어떤 사항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her가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머리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서 이건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 했었고요. 예상했던 것들입니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문장에서는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자, 여기서는 일단 부정주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은 없지만 이게 자러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자러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until에 대한 얘기 좀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find는 굳이 finds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his name을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his name은 암만 길어봤자 뭐죠? is죠. is 되면 뭔가 좀 뭔가 뭔 일이 좀 일어나죠. His name일 때는 여기 있어도 돼, 저기 있어도 돼 이러는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너는 꼭 여기 있어야 된다 막 이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문장 읽어볼까요? 아, 제가 읽어봤죠? 그래서 뭐 then에 대한 얘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가 왜 있을까 하면 요런 거 하려고 됐습니까? 이걸 보고 무슨 급 표현이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울 때 최상급 표현 뒤에 올수 있는 어떤 말의 덩어리는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올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가 올 수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아. 여기에 빈칸 돼 있을 때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뭐 in이냐 of냐 뭐 at이냐 in이냐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이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20번 문장 it means no one sleeps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it을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 이 it이
인칭 대명사냐, 비인칭 주어냐, 가주어냐,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 대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중3 졸업할 때까지 배우게 되는 대세 종류를 세려보면 한 8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대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짜증나는 놈입니다. 그 중에서 뭔지, 몇 학년 때 배웠던 녀석인지,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러면 뭐 노원, 자 노원 슬립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부정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석은 아무도 자지 못한다, 아무도 뭐 못 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부정주어는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It's not even you. 그 다음에 이 쉼표는 그냥 예사쉼표가 아니죠. 그리고 가끔 자 그 장난스럽게 한번 시험 문제 장난쳐보고 싶은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뭐 여기 이쪽 부분 본문 부분 이렇게 딱 이제 시험지에 딱 내놓고 밑줄 맞거나 1, 2, 3, 4, 5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이래놓고 이 자리에다가 뭐 써놓은지 알아? 프린스를 뜩 써놓습니다. 애들이 막 아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 도저히 안 보여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프린스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 노래 부르는 애가 누군데? 프린스인데 여기에 유가 프린스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프린세스 돼야 되겠죠. 그런 사기는 안 당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기에 프린세스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노래니까 프린스가 프린세스한테 불러준 노래니까 이 유는 당연히 프린세스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에서는 얘기할 게 My Secret이 뭔지. 됐습니까? My Secret이 뭔지. 그 다음에 Safe, 뭐 이 자리에 뭐 Safely는 왜 못 오느냐 뭐 이런 거, 뭐 또 Safe의 반대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o one will know my name at dawn. 뭐 통째 at dawn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 통째로 외워야 할 시간 표현이란 게 있었어. 그래서 뭐 아침에, 오전에, 뭐였더라,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낮 12시를 정오라 그러죠. 정오에 at noon, 그렇죠? 난 12시에는 어떤 순간이죠. 금방 지나가니까 얘는 in은 안 쓰고 s 씁니다. at noon 하면 정오에, 난 12시에. 그 다음은 다시 오후에 in the afternoon 내죠. 그 다음에 저녁 때 in the evening, 그 다음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이런 것들 통째로 외워야 할 시간 표현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왜 when, 아 왜 when, 얘가 win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뭐. 됐습니까? 뭐 두 가지, 프린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고 프린세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나옵니다. The princess name, 발음은 프린세스처럼 들립니다. 소유격 하다 보니까 The princess name, prince name is Kalat.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여기에 the princess를 지우고 사람 이름을 넣으라 그러면 C로 시작하냐 T로 시작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arn의 뜻이 뭐가 자연스러운가? 됐습니까? learn의 뜻이 뭐가 자연스러운가? 우리가 learn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막 단어 달달 외우기만 하는 친구들은 배우다라고만 생각하죠. 그쵸? 근데 여기는 배우다라고 해석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그 뜻이니까 얘 대신에 두 단어로 된 뭐로 바꿨어도 되겠죠, 이 자리에. 그쵸? learn 대신에 쓸 수 있는 두 단어로 된 뭔가가 이미 우리 여러 번 만나본, 지금까지 읽으면서 만나본 친구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ime의 뜻은 제때죠. 그렇죠? 시간에 맞춰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은 제때, 시간에 맞춰서 이 뜻인데 내용적으로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공주가 그의 이름을 제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건데 그 제때가 언제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거 뭐 하기입니까? 대아파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죠? 그러니까 제안하기니까 이것도 되고 그렇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뭐 할 때는 동사를 전부 다 ing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28번 문장 자체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ind out 뒤에는 뭔가가 생략됐죠. 예를 들어서 뭐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 find it out 할 수 있겠죠. 여기 it을 넣는 게 오히려 맞는 거야. 문법적으로도 find out은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내다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질문은 사실 빠뜨리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it이 우리말로 뭐냐. 됐습니까? 이 it을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내용 파악해보자. 우리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해야 될 것과 프린스가 find 해야 될 게 다르고 그렇죠. 트란도트 프린세스가 find out 해야 될 게 다른 거고 우리가 find out 해야 될 게 또 다른 거죠. 됐습니까? 각자 다른 걸 find out 해야 되잖아. 그렇죠. 프린스는 안 죽기 위해서 find out 해야 되는 거고 트란도트는 결혼 안 하려고 find out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오페라를 제대로 A로 시작하는 단어 쓰면 되겠네. 그렇죠. 오페라를 제대로 뭐 하기 위하여? appreciate 하기 위해서 find out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appreciate, 뭐 하다? appreciate, 감상하다, 감사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 오가라드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ppreciate를 내년 이맘때쯤에는 무슨 뜻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냐?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으로 6과에 3학년 6과에 appreciate가 또 나올 거예요. 방금 전에 3학년도 그 수업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청강펜 칠하는 순간 생각했던 게 맞는지 봅시다. 자 Trandot must find 의 뜻이 Trandot는 알아내야만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Trandot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이고야 has to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needs to도 되겠죠. needs to find, has to find, must find 의무 표현. needs to do, has to do, must find.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the answer는 his name인 거죠. 브라더트는 그의 이름. 이 무엇인지에 대한 the answer, 답을 오케이. 새벽이 되기 전까지 before the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his riddle이 얘기하는 건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조금 이제 그의 수수께끼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죠. 그렇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그녀의 수수께끼만큼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나저나 트란도트가 낸 수수께끼는 뭐였죠? 트란도트 수수께끼 뭐였는지 나왔나?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뭔지는 안 나왔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가 없네.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에 his riddle은 우리말로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인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그의 이름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what it is, what his name is. But what his name is as difficult as her riddles.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트란도트의 수수께끼만큼 어렵다. 됐습니까? 그리고 what
자, 그게 뭐니?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니? What is it? 하죠. What is it?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런다고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What is it?을 지금 뭐로 바꿔놨어? What it is?로 바꿔놨죠.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울 예정이라고요?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So what it is as difficult as hers.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절대로 her가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반드시 hers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수수께끼하고 수수께끼의 난이도를 비교해야지 수수께끼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rs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hers 대신에 her riddle. 얘가 세 가지 수수께끼였으니까 her riddle 해도 안 되겠죠. 복수형으로 her riddles. 그녀의 수수께끼들만큼 왕자의 수수께끼도 어렵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뭐 여기에 뭐 모든 사람들은 신하들이겠죠. 신하들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정주어. 그래서 아무도 자러 가지 못할 거야. 됐습니까? 무슨 시제 자러 가지 못할 거야? 미래 시제 자러 가지 못할 거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무슨 시제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누군가가 무슨 시제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그렇죠. 미래 시제 알아낼 때까지 미래 시제 아무도 자러 못 갈 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finds out은 내용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지만 will find out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문법 제목이 재미없게 밑에 써있는 뭐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until부터 시작해서 이 녀석의 뜻이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는 자러 못 갈 거야. 어떤 신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 도대체 우리 언제 자러 갈 수 있는 거야? When will we go to sleep?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until부터 시작해서 name까지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간의 부사절.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someone도 no one처럼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find가 아니고 finds out이 돼야 되겠죠. Will find out his na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find out의 형태는 이 자리에서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finds out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is name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을 했을 땐 어떻게 된다? until부터 얘를 it으로 바꿔서 새로 읽으면 until someone finds it out 해야 되죠. 내가 지금 find out이 뭐라고 선언한 거야? 이어 동사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his name일 때는 someone finds his name out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걸 보고 이제 인칭 대명사로 전환이라 합니다. 인칭 대명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시켜야 되지만 앞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있긴가 있어도 되고 뒤에다가 갖다 놔도 된다 뭐 이런 문법 있죠. 그러니까 his name의 위치는 유동적이다.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장에서 했던 것은 뭐 이게 시간 until도 뭐 누가 뭐뭐 할 때까지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굴지 마라. will find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해서 그때 왕자가 노래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that time인 거죠. 그 순간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순간은 투란도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오케이. 그 순간 왕자가 노래한다. 뭐를 노래한다? 가장 유명한 자 아리아의 영영풀이가 뭐였더라? A song.
인원 오페라였죠. 됐습니까? 어성인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를 특별히 아리아라고 부르고, 왜 그렇게 부를까? 아리아는 어느 나라 말로 무슨 뜻이겠다. 무슨 뜻이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무슨 뜻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어느 나라 말로.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일 것 같다. 노래란 뜻일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노래를 부르는데. 자, 여기 쉼표 있죠? 여기 쉼표 깜빡하고 안 했는데, 여기 쉼표는 The Most Famous Aria하고 닛슨 도르모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쉼표는 뭐의 쉼표다? 동격의 쉼표다. 그래서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왕자가 그 순간 전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닛산 도르마를 부른다. 그래서 여기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뭐인 뭐라고 얘기하는 This is my friend James. 이쪽은 내 친구인 제임스예요. 이런 쉼표를 보고 동격의 쉼표라고 쉼표라고 다 똑같은 쉼표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은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뭐 플러스 복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라고 했고요.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전체 오페라에서야. 그러면 무엇들 중에서라고 하고 있어. 어디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디에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 of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in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of가 사용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of all songs in the whole 오페라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오페라의 모든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닛산 도르마를 부른다. 그래서 of all songs in the whole 오페라. 전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들 중 하나인 닛산 도르마를 sings 한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of가 있다라는 거 챙겨 두셔야 됩니다. 종종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뭐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 뭐 사용되지 않는 전치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영어 중학교 때 많이 합니다. 뭐 고등부까지 올라가서 전치사 문제는 내지는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허 뜻이 전체란 뜻이니까 이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다? Of the entire opera, entire 전체의 이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That means no one sleeps.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은 앞에 등장한 뭔가 대신 왔단 얘기고, 그러면 앞에 등장한 뭐 대신 왔다? 닛산 도르마 대신 왔죠. 닛산 도르마 means that no one sleeps.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어로 닛산 도르마의 뜻이, 이게 N으로 시작하네? N. 그쵸? 여기도 N으로 시작하긴 하네. 닛산이 노원일 것 같죠? 그쵸? 그럼 도르마는 슬립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no one sleeps의 뜻이다. 이탈리아어는 내가 만약 이탈리아어를 배우겠다 싶으면 영어에 쓸데없는 규칙, 쓸데없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귀찮은 규칙 중에 하나인 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되나, 이 경우에 뭘 붙여, s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아도 될 것만 같네요. 혹시 근데 어떨 때는 a를 안 쓰고 어떨 때는 a를 써야 되고 혹시 또 이런 규칙이 있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궁금하면 이탈리아어 한번 배워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대시죠. 대 뒤에, 자, 이거 대는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대시다? 세 번째 배운 대시고요. 이세 번째 배운 대의 정식 명칭 말고 그러면 간단한 명칭은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란 말이죠. 그래서 닛산 도르마는 의미한다. 그 누구도 자지 못한다. 해서 다 떼버리고
묻는 것을 아무도 못 자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가 있는데 문장의 일부가 된 걸 보고 구라 그런다 했어, 절이라 그런다 했어.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독립을 하지 않았어. 독립해서 그냥 문장이라 부르겠지. 근데 여섯 가지 질문, that no one sleep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is norma mean?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진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죠. 이유의 접속사 because.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I am hungry 앞에 because가 있으면 나는 배고프다가 아니고 다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가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문장 속에 일부로 사용되는 거지 자기 혼자 독립해 있을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이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래서 뭐를 끌고 다닌다?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줄여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라고 얘기했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무조건 생략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함정이 있는 거겠죠. 무조건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려면 얘가 이 대시 무슨 어 역할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얘가 무슨 어 역할하고 있습니까?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수식어입니까? 목적어죠. 됐습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주어를 할 때도 있나요? 그래, 주어 할 때 있지. 주어 할 때 한번 구경시켜줄까? 예, it is true that he is a spy. 이게 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졸려 죽겠어. 그치.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얘 대수로 바꿨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예요.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that he is a spy is true였어. 근데 그렇게 하면 동사가 너무 늦게 등장하고 영어는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한다 했어. 영어는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겉만드는 대신에 생략이 안 돼. 그 다음에 보호가 되는 경우 보여줄까요? 또 truth is that he is a spy. 이건 또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죠. 선생님이 보호라는 개념을 한국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했어.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했어.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얘는 생략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해서 너한테 빠뜨렸던 설명을 마저 했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고요. 또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면 얘는 대시 돼. 왜냐하면 니산드로마 대신 왔기 때문에 that means, 니산드로마 means no one, that no one sleeps.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노원은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슬립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도 못 잔다.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그 다음에 이 you도 여기에 you하고 princess는 수학기호로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쉼표가 아니고 뭐인 뭐 공주인 심지어 당신까지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인 뭐 동격 공주인 심지어 당신도 my secret is safe. 내 비밀은 안전하다. 됐습니까?
그럼 내 비밀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no one을 사용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My secret is safe가 의미한 건 no one will. 그렇죠. Find out my name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No one will find out my name.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알아내지 못할 거야. 여기다가 when에 대한 대답까지 한번 붙여본다면, when에 대한 대답, no one will find out my name before dawn. at dawn 하면 진 거야. 됐습니까? 동트기 전까지. 그리고 my secret은 해석은 나의 비밀이지만 이거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안전한 거죠. 그쵸?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What is it이야? What it is야? What it is가 돼야 됐어. 왜냐하면 여긴 직접 의문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직접 의문문은 독립해 나와 있어야 돼.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직접 의문문을 문장 속에 넣고 싶으면 문법적으로 직접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고, 그거는 묻는 느낌이 사라지게 만든, 겉으로 보기에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at is his name이야, what his name is야. 아, 여기는 what my name is, what is my name이야, what my name is야. is. 됐습니까? What my name is safe란 말이야.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안전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여기 썼는데, 썼네요. 또 똑같이. 물론 뭐, know하고 find out하고 다르긴 하지만, 뭐, 거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No one will find out my name before dawn.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건 통째로 새벽에 새벽이 되면 이 말인 거죠. 새벽이 되면 내가 이길 거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노래 부분이고요. 이게 뉴스앤드루마라는 노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he Prince name is Calaf. 이름은 His sick, 그렇죠. Calaf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arn은 Learn English 하면 영어를 배우다겠지만 여기는 배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Where the princess find ou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learn이 배우다가 아니고 알아내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알게 되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프린스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프린스하고 프린세스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놈이니 저놈인지 구분하면, 여기 프린스 와 있으면 완전 이상한 내용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트란도트가 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칼라프가 오는 게 아니고. Will Trandot learn Calaf's name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ime의 뜻이 뭐라고요? 제때. 그 다음에 내용상 제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fore dawn. Will the princess find out his name before dawn? 새벽이 되기 전까지 칼라프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토리라인을 얘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쯤에서 스토리라인을 끝내는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게 오페라의 내용상 뭐 알아내게 되는지 못 알아내게 되는지 오페라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근데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니들이 배우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쵸? 걔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거 뭐 충분히 알아냈는지, yes he will 이었는지 no he, 아 no she will 인지 아니면 no she will not 인지는 그런 걸 보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치 규진아. 그래서 뭐 let's watch the opera and let's find it out. 같이 오페라를 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에 물음표인데 그대로 동사 원형 쓰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고? Why don't we, 그렇죠. Why don't we watch the opera and find it out 하고 물음표. 똑같이 물음표고 동사 원형인데 다른 방법은 shall we가 있죠. Shall we find,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it out?
그 다음에 똑같이 물음표인데 얘도 동사 ing가로 바뀌고 얘도 ing로 바꿔야 되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it out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는데 그것을 우리 같이 보면 오페라 보면서 그것을 알아보자는 건 뭘 알아보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프린스가 아니 프린세스가 his name을 그렇죠 learn 하게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같이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자꾸 무슨 설명을 하도록 만들고 있냐면요. 자 이 자리에 그러면 it은 뭐냐 하면 풀면 if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인 거야. 자, 우리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말로 okay. 투란도트가 그의 이름을 제때 알아내는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이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근데 방금 했던 우리말, 그녀가 제때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Let's find out if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애들이 선생님한테 시비 겁니다. 선생님 얘하고 어떻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선생님 나는 분명히 이거 같이 못 있는다고 얘기 배웠는데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할 거냐? 내가 if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우리 문법 할 때 if를 여기에 접속사 if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접속사 if라고 나왔는데 난 제목을 바꿨어. 뭐라고 바꿨어? 조건문 배우는 거다 그랬어요. if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습니까? if의 두 번째 뜻 뭐? 인지 아닌지 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그리고 이거는 또 뭐 할 때 설명하게 될 내용이냐 하면 간접 의문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직접 물어볼 때는 will she learn이죠. 그렇죠? 그녀가 알아낼까요? will she learn이죠. 근데 그녀가 알아낼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봅시다 할 때는 will she 하면 묻는 느낌 들지만 she will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뜻의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번 과에 나온 if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if에 대해서 지금 미리 알아둬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절대 넣어놓지 말라 그랬냐. if 뒤에 will이 들어가 있는 표현은 안 된다라고 난 절대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솔직히 규제나 너무 쉬워갖고 조는구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했고요.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하면서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 하는구나.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말로 쭉 깨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16번 문장과 연결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 이름 뭐게? 됐습니까? What is my name?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이니까 무슨 문이야? 조건문이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라면 제대로 대답을 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는데 동의를 할게. 그러나 여기 but을 넣을 만하죠. 됐습니까? But if you answer incorrectly, wrong. If you answer wrong, 네가 틀리게 대답하면 You will have to die가 아니고 You will have to marry with me 하면 안 되고 Marry me.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왕자가 낸 리들은 무엇이며 그 리들을 해결했을 때와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각각 다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문을 배웠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수께끼는 왕자의 이름 알아내기고요. 조건은 공주가 알아내면 내가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얘기고 못 알아내면 자신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자, 이 얘기 한 다음에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막 이제 투란도트의 17, 18번 문장이 투란도트가 어떤 표정과 어떤 심정일지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이런 수수께끼를 받아들었으니까 이제 찾아내야만 되는 거야. 답을. 됐습니까? 그리고 기한은 언제? 새벽이 돼 동트기 전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접속사 뭐가 생겨나냐? but이 나와. 됐습니까? 자, but이 왜 나왔냐?
제대로 대답할 수, 알아낼 수 있겠다, 없겠다?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붙여놨는데, 이과의 주요 문법을 넣으려고, 그의 수수께끼가 그녀의 수수께끼들만큼 어렵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10점 문장.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그리고 조급한 심정을 계속해서 17, 18번 문장에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막 신경질 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 오늘 잠자인 글렀을 줄 알아. 어? 무조건요? 아니야. 언제까지? 누군가가 알아낼 때까지. 알아내고 나면 잘 수 있어. 그래서 누가 너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until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 19번 문장은 이제 누구 시점이 어디로 바뀐다? 왕자, 만약에 내가 영화를 찍는 영화감독이라면 이제 뭐 어떤 그 트란도트의 얼굴 표정, 심정을 나타내려면 얼굴 표정 클로즈업 하면서 말하는 장면, 그 다음에 카메라를 돌려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신하들의 황당한 표정, 이런 걸 잡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서 누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발짝 끼고 기대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겠죠. 왕자가 벽에 이렇게 발짝 끼고 기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 놀리는 내용이죠. 아무도 못 알아낼걸? 안전해. 못 알아낼 거야. 어? 새벽 되면 내가 이길 거야, 이 노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슨 예, 19번 문장에는 뭐도 있냐 하면요,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 이 오페라 제목이 뭔데? 투란도트인데, 거기에 오페라의 특성상 애들이 연기를 하다가 노래를 한, 뮤지컬하고 비슷하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고, 노래마다 공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이탈리아어 제목은 뭐고? 니산도르마고, 이어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니산도르마의 뜻은 아무도 못 잔다, 라는 뜻이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 문장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정보 문장. 됐습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에 하나인 니산도르마 이때 부르는데, 그게, 아, 여러분도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못 잔다, 라는 뜻이에요. 한 다음에 저 아무도 못 잡니다. 당신도 못 자요. 안전해요. 뭐, 어차피 23, 24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못 알아낼 거예요. 새벽 되면 내가 이길 거예요. 뭐, 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은 칼라프인데 이제 27번 문장이 왜 26번과 28번 28번 문장이 같이 보면서 그렇죠, 공주가 칼라프의 이름을 알아내는지 아니면 못 알아내갖고 결혼하게 되는지, 알아내가지고 왕자가 죽는 어떤 엔딩을 맞게 되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 엔딩을 맞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그쵸? 그런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7번 문장은 그런 효과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나름 뒤따라는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결말일지? 하려고 27번 문장이 마지막 문장 제안하기 직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도 애들은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꿔볼까요? 우리 한번 오페라 보면서 알아내 봅시다 했어. 그런 다음에 왕자가 그의 이름을 제때 알아낼까요?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 몰라.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이 순서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 얘를 간접 의문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러려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지. 이거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거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문장 배열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이 말 하는구나 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좀 길게 봤는데 중간에 노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 겁니다. 자, 덧붙이죠, 뭐, 조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막, 뭐야? 지금 방금 이제 막, 누가 칼라프가 트란도트를 압박했죠? 그 다음, 그래서 다음 나올 내용은 뭐가 나오냐? 뭐, 트란도트의 의무를 얘기하죠. 그쵸? 트란도트가 뭐 해야만 된대요. 그쵸? 무엇을 해놓고, 언제까지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 하나 붙였어. 그쵸? 요 지금 하고 있는 요 문장 다음에 막 어? 애들 막 쪼는 거, 신하들 쪼는 거 나오잖아. 신하들 왜 쪼겠어? 어? 신하들 왜 협박하겠어? 왕자의 수수께끼가 어떻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 나온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뭐? 비교 표현. 됐습니까? 준비됐죠? 자, 그래서 누가 다? 투란도트. 그게 의문데. Must find the answer when before dawn.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이거 주의 줬죠? 됐습니까? 여기 end 들어가면 완전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참, 이거 so로 바꿔 쓸 수 있나? His riddle is so difficult as hers.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not이 없습니다.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요. 예,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이런 상황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 문장이야? 투란도트의 심정. 그래서 very worried 하는 심정이 나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하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 쌍따옴표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자러 갈 수 없을 거다 이러죠.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계속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까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뭐해? 낼 때까지? 알아낼 때까지. 됐습니까? His name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된다 그랬고요. 그 버르장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She 말하다가 참 많은데 says to 합니다. She says to everyone. 쌍따옴표? 아무도 자러 못 갈 거야. No one will go to sleep. 됐습니다. No one will. 여기는 보르장머리 따지면 안 돼. 주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르장머리 따지면서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나와야지.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Until someone finds his name out 된다 했고요. Until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Until someone will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이번 과에 분명히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 왜냐하면 본문의 조건절도 나오고 시간의 부사절도 나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죠? 그렇죠? 누구를 비추죠? 그때란 말은 중간에 들어가죠. 그때 누가 다? 왕자가 노래하죠. 뭘 노래합니까? 그렇죠?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였던 비교 표현 나오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아리아. 뭐 여기에 뭘 써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얘가 있다 그랬어. 전체 오페라에서 됐습니까? 해놓고 동격의 쉼표 나온 다음에 이탈리아어 나오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더 프린세스 than sings. 내 프린세스라고 그랬나? 아, 그게 큰일 나죠. The prince than sings. 그 다음에 그 표현이니까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of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그리고 동격의 심표 나온 다음에 리선드마 됐습니까?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한다. Most는 most, 뭐 EST 붙이는 거 아니다. Most 붙이는 거다. 이상하게 of 썼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뭔 뜻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렇죠? 내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무슨 뜻인지 얘기 안 하면 당연히 막 모두들 머릿속에 무슨 질문이 있는 What does Nissan Dorma mean? 이라고 막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기 위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eans that no one 단수 취급 sleeps. 됐습니까? It means That means, Nissan Dorma means, no one sleeps. Then no one, 아무도 못 잔다라.
는 것,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으로 생략됐다. 됐습니까? 이제부터 노래 부르죠. 그래서 아무도 못 자요. No one sleeps. 아무도 못 잘 거예요. 심지어 공주 당신도. No one sleeps. Even you. Princess. Not even 참미안. Not even you, princ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뭐 비밀은 안전하다 그러죠. My secret is safe. What my name is safe. What it is safe. What is it 하면 안 되는 거 곧 배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과 똑같은 얘기 아무도 못 알아낼 거야. No one will find out. Will know my n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되면 내가 뭐 할 거다 나오죠? 그렇죠. 언제 새벽에 내가 이길 거야.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됐습니까? 오케이. 새벽이 되기 전까지 알아내라 했으니까 새벽 됐는데도 못 알아내면 여기는 before dawn이 아니죠. 됐습니까? At dawn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내용상.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궁금했지? 얘 이름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rince name is Calab. 그러니까 what is his name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을 위한 떡밥 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주가 알아내게 될까요? 무엇을? 그의 이름을. 언제? 제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 the princess 특이한 동사 썼죠? 그 두 단어 말고 한 단어로 learn. Will the princess learn? What his name? When? In time? Before dawn? 됐습니까? Will the princess learn? Find out his name in time?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렇죠? If she will learn이 들어있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애버리는 문장. 그래서 같이 뭐뭐 해보자. 우리 같이 봅시다. Let's watch the opera and let's 생략하고 find out.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 내용 넣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뭔 장난질을 쳐놨나? 됐습니까? Okay, he has. 이런 조건이면 내가 죽는데 동의할게. But 만약에 네가 incorrectly하게 answer하면 you will have to marry me.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란노트는 대답을 알아내야만 한다니까. 자, 그럼 앞 글자만 쓰면서 빠르게 따라옵니다. 트란노트 must find his name, the answer before dawn. 됐습니까? 그러나,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하면 안 되고, hers. 그런데도 must find the answer if done,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그래서 여기는 답을 쓸 때 이걸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hers가 정답인 이유는 뭐 대신 왔기 때문에 her riddles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왜 her riddles를 써야 되냐? 수수께끼끼리의 난이도를 비교해야지. 수수께끼와 사람을 비교하는 이상한 문장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Must find the answer if done. But, however, his riddle, what his name is 연달아 나올 수도 있겠네. What his name is as difficult as hers. 간접 의문문을 배우게 되면 is가 되는 is가 같이 붙어 있는 희한한 문장도 what it is as difficult a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막 조급하게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합니다. She says to everyone, No, we go to sleep. 여기에 unless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 until 들어가면 되겠죠. Until someone, 보르장머리,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finds out his name.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는. 근데 내용상 여기에다가
유로 시작하는 다른 걸로도 뭐 해석은 좀 달라지지만 됩니다. 뭐도 되냐 하면요, 언레스도 내용상 되죠. 해석은 달라진다 했어요. 자, unless not 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러 갈 수 없을 것이다. 자, 누군가 그의 이름을 알아낸다죠. 그렇죠? 근데 예 붙이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다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은 달라지지만 같은 의미 전달은 되겠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아무도 못 잘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못 잘 것이다. 내용은 뭐 결국 같은 내용을 하는 거고요. 문법도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죠. until 있을 때는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will 못 넣은 거고, unless가 들어왔을 때는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will 못 넣는 건 똑같고, 현재 시제가 대신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이건 자 시험 문제 조금 바꿀게요. 뭐 그것도 좀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프린스냐 프린세스냐. 화면 바뀌면서 누구 찍어요? 프린스 찍죠. 더 프린스 댄 싱즈. 자,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 더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니산 도르마.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니산 도르마. 됐죠? 아 참, 여기 선생님이 깜빡하고 한 가지 질문을 빼먹었네요. 여기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좀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it means no one sleeps죠. It means no one sleeps. No one은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얘는 that도 되고, 그래서 얘는 둘 다 되고, 왜 된다?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화살표에서 예요 하고 화살표 처리해서 답 써주면 되겠죠. This drama means that no one sleeps. 여기에 that이 생겼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래 부분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잡니다. No one sleeps. 아무도 못 잡니다. No one sleeps. 심지어 당신 공주도 not even you princess. 그 다음에 나의 비밀은 안전합니다. My secret is safe. 그래서 my secret은 what my name is고,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뭔지는 안전해. 들킬 염려가 없어. 그 다음에 no one will know my name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되면 나는 이길 것이다.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오케이. 얘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The Prince name is Calaf 였죠. 사람 이름은 대문자 써야지 이름 되나. 맞습니까? 이거 맞나? 스펠링 틀렸나 내가? 씨, 문제 내놓고? 맞겠죠? 오케이. 다음에 궁금증 유발한 다음에 제안하기. 그래서 will the princess find out, learn his name one time in time. The princess will learn his name in time. 됐습니까? 자, 그럼 본문에 있는 대로 가면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하고 마침표죠. 근데 shall we로 가볼까?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이죠. 맞죠? 그 다음에 how about으로 가볼까?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하고 물음표죠. 동그라미끼리 쭉 연결해서 읽으면 되고 세모끼리 연결해서 읽으면 되고 사각형끼리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죠. 별짓 다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5과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6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어요. 열심히 뛰어가야죠. 자, 다시 단어하고 대화하고 대화 파트하고 문법하고 본문하고 뭐 하겠죠? 자, 먼저 단어 명사입니다. 명사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건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복수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 신경 늘 쓰라 했죠? 그 다음에 뭐 반대말 같은 건 별로 다르진 않지만 뭐 가끔 좀 다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형용사 부사 나오겠네. 저 형용사 부사 파트를 공부할 때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떤 신지 어째신지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형용사라면 부사형은 무엇인가, 만약에 부사라면 형용사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파생어 형용사 부사 파트 단어를 공부할 때는 파생어 얘 명사형은 무엇이고 동사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특히 형용사 부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반대말이나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thesaurus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thesaurus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가끔씩 반대말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파생어를 챙기셔야 돼요. 명사형은 무엇인가, 혹시 이 동사는 명사로도 쓰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할 땐 얘가 다양한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토익 점수 받아야 돼, 토플 점수 받아, 토플은 잘 안 하겠지만 하여튼 할 때 늘 단어를 내가 공부한다 하면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beef입니다. beef. 됐습니까? 소고기란 뜻이고요. 셀 수 없죠. meat 셀 수 없고요. 그래서 얘 영영풀이는 뭐 eat of a part of a cow 뭐 이런 거겠죠.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meat 같은 거예요. 여기 영영풀이에 들어 포함될 수 있는 단어에는 뭐 meat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닭고기는? 닭고기 몰라요. 치킨이지. 됐습니까? 그럼 돼지고기는 포크죠. 포크는 삼지창인 거 알죠? 됐습니까? 얘는 pork. 얘는 fork.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쓰는 도우고요. 얘는 돼지고기라는 거. 다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가만 보면 소가 살아있을 때 부르는 이름하고 소를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죠. 돼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닭은 똑같네요. 그쵸? 살아있을 때도 치킨이라 부르고 먹으려고 준비해놨을 때도 치킨이라 부르죠. 왜 그럴까? 오케이. 그래서 비프나 포크 같은 단어들은 전부 다 원래 프랑스어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는 비기너죠. 됐습니까? 비기너. 그래서 비기너 단계를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드밴스드라든지 인터미디에이트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인터미디에이트 뭐 어드밴스드 아직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니까 초보자 비기너. 비기너 같은 말은 좀 챙깁시다. 같은 말은 novice가 있습니다. 초보자, novice, beginner.
그리고 beginner는 begin, 시작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왔는 거는 다 아시겠죠? 스펠링상 얘가 자, begin을 한번 써놓고 왜 n이 두 번 들어갔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영어 단어에 그동안 보면 형태가 바뀔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인 경우였습니까? 자모자인 경우죠. 이거 자모자.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죠. 그럴 때 끝에 있는 n을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이 n 좀 빠뜨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희극은 comedy. 됐습니까? 비극은 tragedy. 됐습니까? comedy, tragedy.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거 알죠? 집합. 그렇죠? 집합 관계로 파악했을 때 코미디는 코미디고 트라지디는 트라지디죠. 근데 코미디도 그렇고 트라지디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커다란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미디도 들어있고 트라지디도 들어있는 이 단어는 P로 시작하는 뭡니까? P로 시작하는 뭡니까? 플레이죠. 플레이 안에 그걸 봤더니 내가 깔깔깔 웃으면 코미디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그러면 트라제디라고 부르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라는 큰 플레이가 놀다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연극 또는 희곡이란 뜻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희곡이고요. 얘는 희극입니다. 됐습니까? 희극은 코미디고요. 희곡은 연기를 하기 위한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희곡이 뭐고 희극이 뭔지 정도. 우리가 비곡이라고 안 하잖아. 비극이라고 하니까 반대말은 희극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코미디, 트레디, 플레이 안에 속한다. 됐습니까? 자, 도대체 뭐 내용이 뭐길래 코미디, 트레디 이런 게 나올까? 됐습니까? 단어들을 쭉 보면서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자, 요리책은 두 단어가 합쳐졌죠. 요리책은 뭐다? 쿡북이죠. 쿡과 요리하다 또는 요리사란 뜻의 쿡과 북이 합쳐진 말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쿡북을 펼치면 그 안에 뭐가 막 잔뜩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레시피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쿡북 속에 있는 내용은 레시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먹고 나서 먹는 거야. 메인 디시 먹기 전에 먹는 거야 이건. 그래서 디저트죠. 그럼 메인 디시 먹기 전에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디시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고요. 자, 얘는 발음이 비교 단어. 이 디저트라는 단어는 디저트하고 발음이 똑같죠. 됐습니까? 얘도 발음이 디저트고 얘도 발음이 디저트인데 근데 얘를 디저트라고 읽으면 강세라고 해. 여기 보면 점 같은 거 하나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뭐 표시냐면 강세 스트레스 표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디저트라고 읽으면 안 되고 디저트라고 읽어야 된다. 이게 이음절 강세라고 합니다. 디저트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세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얘도 여기를 세게 읽으면 이음절 강세를 읽으면 발음이 똑같이 디저트가 되는데 얘를 디저트라고 읽을 수도 있고 뭐라고도 읽을 수도 있대요. 데저트라고 읽을 수도 있죠. 이음절 강세로 바꿨을 때 데저트라고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이고 사막이란 뜻이고 디저트로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이다?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저트가 버리다 라는 뜻이면 동사네? 그쵸? 그럼 동사니까 디저트, 디저티드, 디저티드 이런 짓도 하겠네? 그쵸? 그러면 디저티드 플레이스는 무슨 뜻일까? 디저티드 플레이스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버려진 장소겠죠. 자, 디저트의 세 번째 녀석이겠죠. 디저티드 플레이스 할 때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라고요? 그렇죠. 버리는 걸 당한 장소, 버려진 장소라는 뜻이겠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주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스펠링도 주의해 주시고요.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막, 그쵸? 누가 막 커피 막 그냥 막 버릴라 그래. 그쵸? 그러면 don't desert the dessert 하면 되겠죠? 그쵸? don't desert the dessert. 무슨 뜻이야? 후식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don't desert the dessert. don't desert 할 때는 S 하나 있는 거. The dessert 할 때 S 두 개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접시란 뜻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이란 뜻도 있죠. dish죠. 그래서 메인 dish가 주된 접시가 아니고요. 주 요리가 되는 거죠. 메인 dish. 세수 있죠. 그 다음에 cookbooks 되고요. comedies 됩니다. 할 때는 Y로 고친 다음에 ES 하겠죠. comedies. beginners 얘는 안 되고요. 셀 수 없으니까. 뭐 디저트는 뭐 셀 수 있 얘는 약간 애매해요. 뭐 셀 수 있게 쓰기도 하고 셀 수 없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쟁이가 나오네요. 점쟁이는 뭐다? fortune teller. 됐습니다. teller가 무슨 뜻이죠? 말해 주는 사람이죠. 그럼 fortune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운이란 뜻이겠죠, 운. 됐습니까? 자, fortune은 나중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단어로 등장할 건데요. 예, 운이란 뜻도 있고요. 재산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용병을 영어로 뭐라 하냐? soldier of fortune이라 합니다. soldier of fortune. 군인은 군인, soldier는 군인이죠. 군인은 군인인데 뭐의 군인? fortune, 돈 보고 일하는 군인이라 해서 용병을 영어로 하면 soldier of fortune이라 합니다. soldier of fortune. fortune의 뜻은 운, 행운. 그러면 fortunate라는 단어가 있어. fortunate. fortunate. 무슨 뜻일 것 같아? fortunate. fortunate도 있고 fortunately도 있어. fortunate가 뜻이 뭘 것 같아요? 운 좋은이겠지 뭐. 그럼 fortunately는 운 좋게겠죠. 됐습니까? 방금 파생어 얘기해줬어요. 내년 이맘때 배우고 있을 거야 아마. 됐습니까? 내년 이맘때는 unfortunately를 배우고 있을 거야. unfortunately. unfortunately가 무슨 뜻일까? 불행하게도 오겠죠. fortunately가 다행스럽게도라며. 부사로서. 그러면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겠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건 이런 의미 추측 능력입니다. 됐습니까? Okay. fortune이 운이니까 fortunate, 운 좋은. fortunately, 운 좋게도.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는 이제 우리가 손님, 뭐 물건 사러 온 사람도 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도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게스트는 물건 사러 온 사람입니까? 놀러 온 사람입니까? 놀러 온 사람을 게스트라고 하는 거죠. 물건 사러 온 사람은 뭐 샤퍼라 하든지 커스터머라 하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스트는 놀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 얘는 비지터하고 같겠죠?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말은 뭡니까? 호스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초대한 사람을 보고 호스트라고 하고요.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을 보고 게스트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 주최자를 호스트라고,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 그러니까 얘가 인바이트를 하고요. 얘들은 인바이티드를 당하겠죠. 됐습니까? 게스트 호스트 관계. 그 다음에 half의 뜻이 절반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달은 뭐고? half moon이고 보름달은 full moon이고요. 뭐 초승달은 뭐 crescent였나? 잘 안 써서 나도 까먹었는데 뭐 있습니다. 뭐 초승달. 좀 단어가 좀 길고 복잡해서 초승달은 다루지 않는데 half moon, full moon. 자, half가 나왔을 때 하나 얘기하고 싶은 문법이 있는데요.
rotten 하면 썩은 이란 뜻입니다. 뭐 할까? 자, 그래서 the half of 얘는 그리고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얘를 모음 취급합니다. the half라고 읽어야 되겠죠. the half of the apple. 둘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the half of the apple is rotten이겠죠. 그리고 방금 말한 걸 그림으로 그리면 사과 몇 개 그려야 돼? 한 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만큼 썩었다 이 말이죠. 테두리 몇 개? 한 개.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근데 여기를 apples로 바뀌었어 만약에. 그쵸? 그러면 사과 네 개 그렸다 치자. 그쵸? 그러면 요만큼이죠. 몇 개 썩은 거야? 그러면 두 개 썩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the half of the apples are rotten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 half of 단수명사는 단수, 이거 정리하면 the half of 단수명사는 테두리가 하나니까 단수 취급한다. 근데 the half of 복수명사는 그렇죠? 복수 취급해야 된다. they are going out 해야 된다. half 나온 김에 좀 이따 얘기할 거라서 방금 여러분들 뭐 맞았어요? 예방접종 하나 맞았죠? 됐습니까? one of the 뒤에는 무조건 one of the book이야, one of the books야, one of the money야 밖에 안 되고 is야, are야 is죠. 왜냐하면 한글하며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게스트에 대한 얘기 하면 아 해프문 하다가 뭐 해프가 들어있는 어떤 것도 예방접종 하나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가 이제 동사로서는 뭐 치다 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히트다 히트 이거죠. 됐습니까? big hit 뭐 엄청난 뭐 흥행 이런 뜻이죠. 명사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명사로도 히트가 쓰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냐면요, 어떤 다섯 개의 문장 속에 히트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어떤 건 동사로 쓰였고 어떤 건 명사로 쓰였는지 여러분들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직이 보이네요. 정직 honesty 됐습니까? 정직한 honest 됐습니까? 그는 남자입니다. he is a boy죠. 근데 그는 정직한 남자입니다 하고 싶으면 he is an honest boy로 바꿔야 되겠죠. 아까 half 할 때 h가 소리 안 나듯이 honest h 소리 안 나니까 honest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얘 때문에 온 건데 뒤에 이어진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어가 아니고 언이 와야 되는 거 이런 규칙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명사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출제 유형은 다음 중 짝지어진 단어가 나머지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해놓고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인데 얘는 동사 명사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만약에 differ 뭐 넣고 싶으면 difference가 와야지 얘랑 맞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difference가 왔으면 여기 맞는 녀석은 different겠죠? difference 명사 차이점 different 다른 어떤 시 여기다 difficulty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려움이란 명사니까 difficulty. 그럼 여기는 difficult가 와줘야 서로 맞아 들어가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C 구분할 줄 아냐는 건 단어 파트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앞번호에 위치하는 문제죠. 1번부터 한 5번 정도 사이에 나오는 어휘 문제에서 그런 유형들 짝지어진 관계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무슨 씨인지 무슨 씨인지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무슨 씨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Honest is important야 honesty is important야
Honesty is important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it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명사라야 되니까. Honesty is important. 정직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onest is important 하면 잘못된 표현인 거죠. 형용사가 어떻게 앞만 길어봤자 it이 됩니까? 명사가 it이 돼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선 얘기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정직하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직하게는 뭐겠다? Honestly 여기 ly 붙이면 되겠죠. Honestl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참 그리고 honesty는 셀 수 없겠죠.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 오케이. 추상 명사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thing이 어떤 물건 thing이 아니고 아이디어니까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재료는 뭐다? ingredient죠. 재료 ingredient. What are the ingredients of this pizza? 이렇게 묻겠죠? 이 피자 재료가 뭐예요? What are the ingredients of this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redient. 재료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셀 수 있죠. 됐습니까? An ingredient. ingredient. 복수형도 되고요.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음식 얘기 나올 것 같지 않냐? 뭐 디저트 뭐 쿡북 보이고 뭐 비프도 맞고 그쵸? 인그리디언트 뭐 요리랑 뭐 관계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오케이, 학교 진도는 몇 과? 5과 본문? 설마? 6과 시작했겠지 당연히? 그쵸? 6과 어디 좀 나갔어요? 대학? 니들은? 어디한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왕국은 뭐다? 킹덤이죠. 뭐 킹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킹덤, 왕국. 오케이. 그래서 킹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프, 미트 속에 들어간 게 비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치킨도 있겠죠.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렇다면 고기 한 덩어리 하고 싶으면 A piece of mea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 덩어리란 뜻의 loaf, L-O-A-F, a loaf of meat, 고기 한 덩어리, a loaf of meat, a piece of meat, 뭐 칼로 썰어놓은 조각이면, 그렇죠? A slice of meat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렇습니까? A slice of meat.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건 지금 답을 해줘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라서 a piece of meat, a slice of meat, two slices of meat, two pieces of meat, meat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신하나 공무원이란 뜻의 단어는 뭐다? official. 근데 official은 예,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죠. 어떤 공식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형용사로서는 공식적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공무원. 오케이, 아까 킹덤이 나왔으니까 뭐 오피셜 하면 킹 밑에서 공무를 보는 사람들 오피셜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티의 다양한 뜻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티를 구성한 파티라고만 생각했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정당, 됐습니까? 뭐 국민의힘 파티, 뭐 더민주 파티 이런 식으로 걔들이 파티를 벌리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당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파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어떤 꿈을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뜻의 파티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파티를 이제 꼭 즐거운 어떤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도 파티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한국사에서 뭐 그런 거 배웠죠? 뭐 노론, 소론 뭐 이런 거까지는 안 배웠나? 당파 싸움 뭐 이런 건 들어봤죠? 못 들어봤나요? 예, 당파 싸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야. 국힘당하고 더민주하고 맨날 싸우는 거 그러면 당파 싸움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파티들끼리 서로 다른 성격의 파티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거 파티고요. 당연히 셀 수 있겠죠. 복수형은 IES, parties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은 되게 P로 시작한 거 똑같네요. 정책은 뭐다? Policy. Policy.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가 자꾸 날라댕기나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무슨 것 같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태도를 취해라, 정직한 태도를 취해라 라는 영어 속담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됐습니까? Honest 하면 안되겠죠. 명사 와야 될 자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라고요?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냄비가 보이네요. 냄비나 솥은 뭐란다? Pot. 참 이거 다 요 세 녀석 계속해서 뭐 여기서부터네. 요 셀 수 있고 officials, parties, 얘도 y를 i로 고친 다음에 policies, 정책들, 뭐 parts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셀 수 있는 명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스콜라 학파 뭐 이런 거 혹시 안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거 할 때 뭐 소크라테스 다음에 뭐 그리스의 뭐 스콜라 학파 뭐 이런 거 나왔다 안 배웠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스콜라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쿨도 그렇고 전부 스쿨이 스콜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스콜라라고 그리스어에서 사용했었어요. 됐습니까? 그게 영어로 넘어와서 학자란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스콜라. 근데 뭐 스콜라 학파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습니다. 뭐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뭐야? 사는데 뭔 소리야? 사는데 아무 관계 없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고민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스콜라. 셀 수 있겠고요. 어 스콜라, 스콜라즈 이렇게 당연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나왔네요. 그래서 해산물은 seafood. 됐습니까? 뭐 쉽죠. 바다에서 나온 음식이죠. 뭐 여기에 뭐 해당되는 건 뭐 fish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seaweed 이런 것도 있겠죠. seaweed. 해초들, 미역이나 김, seaweed. 그다음에 뭐 shell. 뭐 clam, crab, shrimp 이런 것들이 seafood에 포함되겠죠. 아까 play 안에 뭐랑 뭐가 포함됐더라? play 안에 C로 시작하는 코미디하고 트라제디 있었죠. seafood 안엔 다양한 fish와 clam, shell, shrimp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seaweed, 김미역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명사로 주로 물론 가끔씩 보면 seafood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해산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복수형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이 나오네요. servant, servant, servant 안에 슬쩍 뭐가 보입니까? serve가 보이죠. serve 뭐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봉사하다, serve. serve 해주는 사람, servant. 파생어란 말이죠. serve, servant. 그리고 servant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master가 있죠. master and servant. 주인과 하인. 그러니까 계급사회죠. 계급사회일 때 마스터도 있는 거고 서번트도 있는 거죠. 오피셜 같은 경우에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도 언제든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번트이면서 오피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죠? 아니면 마스터이면서도 서번트, 아니 뭐 오피셜일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 양반제도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뭐 영의정인데 서번트 거느리고 있으면 마스터이면서 오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뭐 옛날 더 과거로 내려가면 뭐 신하들도 다 서번트였었고 그렇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마스터이면서 서번트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는 하면 안 되냐? 오피셜하고 서번트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오피셜과 서번트가 같을 때도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니들도 어느 정도 마스터의 지위를 줄게 대접해 줄게 하면서 마스터이면서 오피셜이 되기도 했어. 지금은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 마스터 서번트 개념이 이제는 없어진 세상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스터 서번트 이런 것들이 존재한대죠. 그리고 인도에 무슨 제도라 그래요? 카스트 제도라 하죠. 계급 사회니까 걔들 아직도. 됐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회 구조에 따라서 서번트 마스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겠죠. 테이블 테니스 셀 수 없죠. 됐습니까? 테이블 테니스 게임은 셀 수 이쪽은 탁구 시합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A table tennis game 또는 뭐 A table tennis match 매치가 뭐 시합이란 뜻이 있으니까 되지만 테이블 테니스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하겠죠. 피아노 치다는 뭔데? Play the piano 악기를 연주하는 건 특별한 능력이라서 더를 써주고 싶은가 봐. 하지만 탁구 치다는 Play table tennis라고 해야 되겠죠. Play soccer 하듯이 됐습니까? 탁구치다라는 표현에 더와 같은 관사는 쓰지 않는다. Play table tennis, play tennis, play soccer 하듯이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북이. 근데 뭐 이 단어는 사실은 바다 거북이란 뜻이에요. 바다 거북이는 영어로 뭐다? Turtle이라고 하죠. 육지 거북이는 Tortoise라고 합니다. 원래 뭐 어쨌든 뭐 거북이 Turtle 셀 수 있고요. A turtle, turtles 이런 형태로 단복수 형태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소는 영어로 vegetable이고 셀 수 있죠. vegetables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오케이. Why don't you have some vegetables? 뭐 채소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some books 하듯이 some vegetables 합니다. 이것도 또 집합의 관계로 보면 베지터블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캐럿, 어니언, 뭐 스피니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얘를 베지터블에 넣어야 될지 프루트에 넣어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애도 있죠? 뭐 그런 애들을 보고는 뭐 과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일인 것 같기도 하고 채소인 것 같기도 해. 과채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케이. 명사들 쭉 살펴봤고요. 그렇게 뭐 크게 뭐 파티 같은 거 니가 파티 니가 이런 뜻도 있었어? 팔레스는 도대체 뭐야? 뭐 이 정도 보여. 스콜라 어휴 뭐 근데 스쿨 같이 생겼네. 잉그리디언트 쿡 아니 뭐야 쿡북 잉그리디언트 쿡북 미트 뭐 비프 디저트 뭐 팟 씨푸드 베지터블 이런 것들 뭔가 좀 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시 어찌시로 갑니다. 그래서 I went there alone 하면 무슨 뜻이에요? I went there alone 난 거기 갔죠. 그쵸? 혼자 갔답니다. alone 무슨 시? 어찌 갔다고? 난 거기 어찌 갔다고? 혼자 갔다고. 그래서 얘는 뭐? 부사죠. 부사. 여기 또 ly 열심히 붙이지 마세요. unlonely 딴 거 없습니다. alone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머 타파를 다룰 때 바꿨을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I went there alone I야 분명히 주어가 I went there alone 해서 alone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by myself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by oneself 하고 alone 하고 혼자서 without any others 뜻입니다. without any others 뜻이 그 어떤 다른 사람 없이란 뜻이니까 by oneself의 영영풀이는 without any others 됐습니까? without any other people 뜻입니다. alone by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colorful flowers 하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겠죠. colorful 형용사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color는 명사인데 colorful 되면 형용사 되죠. 그러면 여기 beautiful이 있으면 여기다 뭘 쓸래? 여기 beautiful 있으면 여기는 beauty를 쓰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honesty가 있어. 여기 honesty가 있으면 여기다 뭘 쓸래? honest를 써야 되겠죠. honest가 형용사고 honesty가 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관계들을 알고 있어야 돼,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C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different야, difference야? difference죠. difference 명사니까. 그럼 여기 difference가 있으면 여기는 different가 있어야 되겠죠. different books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 파생어. 오케이. colorful. colorful의 반대말은 뭐 우리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수수한, 단조로운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뭐 flat 이런 게 있습니다. flat. flat의 원래 뜻은 뭐 평평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게 colorful의 반대말로 쓰이면 뭐 밋밋한, 수수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disappointed가 보이는데 실망을 느끼는 거야? 실망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디어니까 당한 거라 했죠. 그러니까 disappointing result가 뭐였더라? result 결과죠. 그러니까 disappointing result. result는 결과를 실망을 시키니까 ing형으로부터 꾸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disappointing result를 받아들고는 I am disappointed겠죠. 그러면 disappointed의 뜻은 결국 뭐다? 그렇죠. 실망시키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대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실망한 거에 반대말은 만족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S로 시작하는 거 알아야 될 텐데. satisfied죠. satisfy 만족시키다. satisfying 만족스러운. satisfied 만족스러워하는. disappointed, satisfied. be disappointed. 뭐뭐에 실망하다, 수고. be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at the result였죠.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뭐 할 때 배웠더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뭐다? 수동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가 튀기는 거야? 튀기는 걸 당한 거야? 당했죠. 그래서 튀겨진 fried. 그러면 fried pan이야? frying pan이야? frying pan이죠. frying pan이죠. 그러면 fry의 뜻은 뭐겠다? 그쵸. 튀기다. 됐습니까? 튀기다. 그러니까 프라잉은 튀기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튀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프라잉 팬 할 때 프라잉은 동명사기 때문에 튀기는 것을 위한 팬이란 뜻이고요. 팬은 뭐 냄비 같은 걸 팬이라고 하죠. 팟하고 비슷한 거. 프라이드 프라잉 치킨은 무서운 놈이죠. 그렇죠. 프라잉 치킨 하면 뭐야? 막 튀기고 돌아다니고 있는 닭이죠. 사람을 막 튀기고 있어. 프라잉 치킨 만나면 도망가시고요. 프라이드 치킨은 맛있게 드시고요. 왜냐하면 프라이드 치킨은 튀겨진 거니까. 됐습니까? ing형, ed형의 차이점. 됐습니까? 프라이가 튀기다니까 프라잉은 튀기고 있는. 프라이드는 튀기는 걸 당한, 튀겨진. 오케이. 선생님, 프라잉 치킨은 나른 닭 아닙니까? 그건 플라잉 치킨이겠지, 이놈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얘기하고 좀 많네. 자, 그래서
드래곤. 드래곤 is an imaginary animal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방금 뭐라고 그런 거야?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래서 imaginary 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해낸 이란 뜻의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존재하냐 하면요, 이런 논도 있어. 한번 읽어볼까? imaginative. 이것도 형용사야.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creative 뭐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지 않나? creative를 만나본 적 있고 뜻도 알 텐데, 그러면 imaginative는 뭔 뜻일 것 같아? 얘도 형용사긴 한데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dragon is an imaginary animal이라고 해야지, dragon is an imaginative animal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상한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imaginary도 형용사고 imaginative도 형용사인 건 맞아. 근데 얘는 imaginary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인 거고요,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란 뜻이야, creative처럼. 그리고 얘 관련어 동사 형태는 뭡니까? 동사 형태는 뭐다? 그렇죠, imagine이지 뭐겠어. 됐습니까? imagine. 그리고 명사형은 뭡니까? imagination. 뜻은 명사니까 상상이겠죠. imagination. 그래서 imaginary는 타생어가 좀 많기 때문에 학습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imaginary animal인지 imaginative animal인지, imaginative, creative animal 같은데? 상상,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닐까? imaginary. 맞습니까? 상상 속의. 이매진, 이매지네이션, 이매지너리, 이매지너티브, 크리에이트,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인벤션, 인벤트, 인벤션, 인벤티브. 뭐 그렇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뜻은 이 뜻도 있고요, 이 뜻도 있어요. 뭐 선생님 뭐 똑같은 뜻 아니에요? 시가 다른데? 신뢰의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형용사죠. 신뢰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죠. 그래서 outdoor, 아 indoor 하면 형용사로서는 실내에서 하는, 실내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Let's play table tennis indoor, outdoor? Let's play table tennis indoor겠죠. 실내에서 탁구를 합시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실외에서 탁구하면 탁구공이 가벼워서 바람에 막 날아다니니까. 가끔씩 배드민턴 밖에서 치는 사람들인데 치기 좋습니까? 공원에서 치기 좀 힘들죠, 바람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이런 것도 있죠, 테이블 테니스 이런 것들, 바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무슨 스포츠겠다? 무슨 스포츠겠다? 인도어 스포츠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인도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살짝 예방접종이긴 한데, 인도어가 형용사라며. 그쵸? 형용사라 쓰일 수 있다며. 그럼 해피도 형용사라며. 해피 쓰는 방법이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게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가지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거 뭐 문장의 형식을 배운다면 이 형식 보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동사가 되고 싶어 될 수 있는 동사라 했어. 그냥 형용사라 했어. 비동사 붙이면. 근데 얘기한 적 있어 이거. 인도어는 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 그랬고 얘는 요거밖에 못 해 얘는. 그래서 이렇게는 쓰여. 어떤 스포츠? 실내 스포츠. 그런데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거를 보고 문법적으로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다. 서술적 용법으로는 쓸 수가 없는 형용사가 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형용사인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 뭐 특이한 녀석도 있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자, 그 반대말은 인도어의 반대말은 당연히 아웃도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안 또 나오네요. 우리 5과에서 이탈리안은 오페라즈 비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인 이탈리안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탈리안은 이탈리아어란 뜻으로 만나본 적이 있죠. 근데 그 외에 이탈리아의 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형은 이탈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탈리안 또 나오고요. 연달아 나오네. 그 다음에 주로란 뜻의 mainly죠. mainly. mainly는 당연히 뭐 딱 봐도 무슨 시겠습니까? 부사죠. 어찌시. 아까 메인 디시 할 때는 해피 보이 할 때 똑같이 메인이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죠. 근데 형용사에 ly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 되니까 mainly는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주로 mainly. 뭐 나는 주로 주말에 집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겠죠. I mainly stay home 뭐 during the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웃도어 나오네요. 아웃도어도 똑같습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아웃도어 스포츠는 되는데 뭐 soccer is outdoor 이렇게는 못 쓴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치적인 이란 뜻의 단어 political 이겠죠. 정치적인 문제 political problem 됐습니까? 뭐 정치적인 해결책 political solution 그렇죠? 됐습니까? political musical 하면 음악적인 이란 형용사잖아. political 정치적인 이라는 형용사고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사로 쓰고 싶으면 politically 그래서 L 뒤에 L 하나 더 쓰고 Y 쓰면 되겠죠. Politically, 정치적으로 political, 정치적인 됐습니까? 뭐 political issue, 뭐 정치적인 issue 지금 한참 논쟁거리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party, political, policy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kingdom도 보였고요. official도 보였고요. 비슷한 느낌이 지금까지 본 단어 중에서 비슷한 느낌 드는 것끼리 한번 모아봐. 뭐 meat, beef, ingredient, cookbook 뭐 이런 거 모아놓으면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뭐 official, 뭐 party, servant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에 가보이네요. 최근에 recently 됐습니까? 그러면 recently가 있으면 모두 있겠어. 모두 있겠어. recent 있겠지 뭐. 그렇죠? recent의 뜻은 뭘까? 형용사겠죠 뭐. 됐습니까? recent, recently. 어떤 recent, 어찌 recently. Recent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when이죠. 그러니까 부사겠죠. 됐습니까? 언제? 최근에.
I met her recently. 최근에 그녀를 만났었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말쭉 하겠죠. 그래서 recently 같은 말은 동의어.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These days가 있죠. These days, 요즘에. Recently, these days.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지금 recent에 같은 말 아니고 recently에 같은 말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거 만난 적 있을 텐데. Nowadays. 다 붙였습니다. Nowadays를 띄어쓰기 없이 Nowadays.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얘기하고 나서 야 니들 이거 만났잖아. 근데 얘 추석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설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 한 놈 남았는데요. 레이틀리 최근에. 그래서 레이틀리 하고 누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레이트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레이트 지 혼자 어떤 어찌 다 한다 그랬어. I got up late. 나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Late morning. 어떤 아침? 늦은 아침. 뭐 11시쯤을 보고 어떤 morning? Late morning. I got up 어찌? Late. I got up lately 하면 난 최근에 일어났다가 되니까 이상한 짓입니다. 됐습니까? Lately 최근입니다. 됐습니까? 최근에 몇종 세트를 할까? 하나, 둘, 셋, 넷, 4종 세트. 됐습니까? Recently. These days, nowadays, lately.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이 보이네요. 특별한 메뉴 할때 쓰죠? Special menu. 됐습니까? 특별한 한 접시의 음식, special dish. 됐습니까? 특별하게. Specially 또는 especially도 많이 씁니다. 여기 앞에 e도 쓰고 ly 더 뒤에다 붙여서 앞에 e 쓰고 especially 특히 special.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음악 traditional music 하면 되겠죠. 어떤 시니까 traditional music 어떤 음악 traditional music. 그 다음 명사형이 보이죠. 오케이. 명사형은 Tradition 쓸수 있고요. 뭐 결혼식 할때뭐 뭔가를 주고받는 거,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서양식 트래디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서양의 전통이다. 반지를 주고받는 건 서양식 트래디션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부사형도 보이겠죠. 전통적으로 하고 싶으면 traditionally 하면 되겠죠.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적인 traditional, 전통 tradition. 자, 전통이라는 거는 이전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슷하게 생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trade죠, trade. trade는 뭐 하다라는 뜻입니까? 물물거래하다, 거래하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옛날 걸 이렇게 받아온다, 트레이드가 뭘 받아오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를 나 이거 줄게, 넌 이거 줘 하는 게 트레이드잖아. 그러니까 그 주고받는 어떤 세대와 세대 간의 주고받는 행위를 트래디션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쿨 하면 뭐할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코 A B 하면 무슨 뜻이고? We call him Spider-Man. A를 B라고 부른다. 그래서 1, 2, 3, 4, 5. 5-1. 1. So he is Spider-Man. 됐습니까?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였습니다. 됐습니까?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할 수도 있고, he is called. 하면 그건 또 뭐지?
We call him Spider-Man. 하고 똑같은 말이 He is called Spider-Man by us. 하고 또 똑같지 않나요? 방금 내가 뭔 짓 한 거야? 수동태 한 거죠. He is called. 그는 불린다. What? Spider-Man. 행위자 by us. 오케이. 그 다음에 쿡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뭐 비교해서 뭐 뭐는 무슨 뜻이니까 조심해라. 쿠커는 밥솥 같은 거 였습니까? 팟이라든지 프라잉팬 이런 것들을 쿠커라고 한다. 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조리 도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명사형 invention 발명하는 사람 inventor 오케이 그 다음에 창의적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란 형용사형은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inventive겠지 행위자는 inventor 그 다음에 inventive 하면 얘는 형용사형이다 invent, invention inventor, inventive 파생어들 그나저나 invite는 뭐였더라? invite 그렇죠. 초대하다였죠. 이거 여기 있는 한 놈이 맨날 헷갈려 하는 놈이 있었는데 지금 안 헷갈려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ffer A, B 하면 뭘까? offer A, B 하면 뭘까? 그렇죠. A에게 B를 제공하다니까 그렇죠. offer가 어느 뭐라고 겉에 제목 뭐라고 써 있는 통 안에 같이 들어 있어. give랑 같이 들어 있겠죠. 내가 방금 offer가 뭐라고 설명한 거야? 수여 동사다. 됐습니까? offer a b. 야, 선생님이 동사 부분은 설명하면서 주로 뭐를 설명하나요?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떤 구조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계속 학원 뭐 영어는 되도록이면 고등부 올라가서는 모르겠어 뭐 한 1, 2학년 때는 학원 좀 다닐 수도 있어 근데 뭐 고3인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글쎄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뭐 내가 물론 뭐 수시라면 뭐 그 상대평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가 내가 몇 등 반에서 몇 등 학교에 전교 몇 등 하느냐가 뭐 등급은 있지만 이들 좀 지나면 인생 뭐 있나 수능 한방 정시지 막 이러는 놈도 있거든 근데 수능에서 영어는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체에서 몇 등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점을 맞았냐만 가지고도 등급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뭐 90점 이상이 한 명이면 이 전국에서 한 명만 1등급인 거야 그게 절대평가의 의미입니다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뭐 전체 학생의 50%야 그럼 걔들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야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어야 돼 고3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도 해야 되고 어? 뭐 사탐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학교 뭐 학교 활동도 해 비교과도 해야 되고 학교 되게 많아 그 때문에 막 영어를 막 내가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뭐 1시간 할 수 있겠다 뭐 2시간, 3시간씩 영어를 붙들고 있다? 글쎄 그건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냥 살짝살짝 뭐 듣기평가 한 번씩 감 잃으면 한번 듣기평가 다시 한번 살짝살짝 봐주고 뭐 문제 좀 풀고 아 이거 그거였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영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뭐 문법 같은 것들은 마스터가 돼야 돼. 단어나 독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등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 수준의 어떤 것을 해석되어 있는 걸 봐도 좀 뭔 소린지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뭐 그거 막 지금 보면 막 선행 어떤 학원은 선행한답시고 막 중학생들한테 막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친 거 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수업하고 왔는데 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애들한테 한글로 써놓은 거 읽어줘도 뭔 소린지 모르고 앉았는데 그걸 뭐 아무리 선행도 좋지만 난 좀 그건 자기 나이와 지각 지능에 맞는 걸 가르쳐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건 좀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야 되니까. 원래 조금 더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뒤에 뭐 없죠? 뒤에 뭐 없죠? 그렇죠? 엄마한테 뭐 어디서 놀다 왔어 이렇게 혼납니까? 그런 건 알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미안. Offer AB 했고요. 그 다음에 Order 보자. 여기서부터 좀 설명할 게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저 미리 경고도 안 하고 보강할 거라 해서, 아이고, 할 거라 해서, 하는 거라서,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다 했어요. 그나저나, 클래스 카드, 육과 단어 3종 세트는 이제 슬슬 마무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워크북 거, 5관은 이제 다, 워크북은 다 마무리 하실 때 된 거 맞죠? 수고했습니다.